안녕하세요. 서울시향의 온라인 꿈미공. 저는 클래식 음악 연구가 장금입니다. 안녕하세요. 클래식 음악 칼럼니스트 유정우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기쁘게 인사하는 와중에 이 신박한 물건은 예, 뭘까요? 야, 이거 정말 이야. 최고의 안전장치를 네. 이렇게 서울시향이 해주셨는데요. 서울시향의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안전한 환경 가운데 저희를 촬영할 그렇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요, 예. 아주 특별한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렇죠. 네, 저희가 이제 콘서트라는 것, 이것 자체에 좀 근본적인 얘기를 다뤄볼까 하는데, 자, 힌트를 드리자면 제가 이제 옷을 조금 오늘 주제와 연관이 있는 걸 입고 왔거든요. 격조 있는 아, 의상. 조금, 네, 볼까요? 예, 뭐, 다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미리 예. 회의라니까요. 지휘자에 대해서 네. 네. 우리가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장금 선생님 입고 오신 이 품위 있는 격조 높은 이런 의상처럼 지휘자라는 존재, 참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듣고는 있습니다만, 네. 솔직히 좀 제가, 단순 무식한 그런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네. 아니, 지휘자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근데 뭐 제가 자문자답을 해보면 네. 뭐 중요하니까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거 그쵸, 아니겠습니까? 네. 그 사실 우리 뒤에 계시는 이 오스모 벤스케 음악 감독, 네. 이분이 오시는 데까지 서울시향의 상임 지휘자를 찾기 위해서 아주 오랜 세월이 걸렸죠. 네. 참 그렇게 한 사람의 지휘자, 음악 감독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오랜 노력과 수고를 이렇게 드리는 걸 보면 역시 그것이 역으로 지휘자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얘기해 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네. 그렇다면 과연 이 지휘 또는 지휘자의 근원 이거는 또 어디서 왔는가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싶어지는데요. 그러면요, 저희가 역사적인 걸로부터 조금씩 풀어가 볼까 합니다. 오. 역사가 나오니 갑자기 가슴이 철렁해지는데요. 조금 길더라도. 얼마나 길길래? 아, 무려 고대부터 시작합니다. 아, 고대면 언젠가요? 그냥 고대 그리스 정도로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네. 일단 음악의 역사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해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지휘라는 개념도 인간이 음악 활동을 하는 그 시점부터 있었을 텐데요. 고대의 지휘라 함은 우리가 무언가를 표현하고 음악적으로 조금 더 아름답게 만들고 이런 목적보다는 그야말로 조금 더 기본적으로 박을 맞춰주고 언제 들어가고 이런 거를 위주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 박자를 맞추는 것. 그러고 보니까 우리 국악에서도 네. 이렇게 박이라고 해서 부채 같은 악기로 딱 이렇게 쳐주고, 네. 그리고 뭐 축이라고 해서 이렇게 음악의 시작을 알리고, 네. 또 마지막에 호랑이 같이 생긴 그 어로 아. 마지막에 박자의 끝을 알리고, 네. 이렇게 역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떤 음악이든지 박자를 맞추고 신호를 하는 것, 이게 역시 또 지휘의 근본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그래서 고대 그리스에서 음악을 연주할 때 기록을 보면 이 지휘를 하는 사람이 발을 구른다던가 아니면 아. 손으로 이렇게 딱딱 소리를 내면서 지휘를 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고대 그리스 제전극 하면 우리가 네. 그냥 연극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그 그리스의 비극이나 희극들 보시면 네. 다 코러스라고 합창단이 그렇죠. 나오죠. 그래서 네. 굉장히 음악이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1597년에 오페라라는 것이 르네상스 시대에 탄생했을 때에도 바로 그리스 제전극을 부활시킨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리스 제전극에서도 음악, 그리고 또그 음악의 박자를 이렇게 맞춰주는 존재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네요. 네. 이제 좀 중세로 좀 넘어가 보도록 오,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중세에는요, 아직까지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러니까 음과하고 리듬이 같이 표기된 그런 기본법이 없었을 때예요. 그래서 네우마 기본법이라는 아주 최초의 기본법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중세 그레고리오 성가 가사 위에 때로는 점 같기도 하고 때로는 체크 표시 같기도 하고 물결 무늬도 같기도 한 이런 그림 같은 거를 적어 놨는데요. 그것이 바로 지휘자들의 그 지휘할 때의 손 모양을
음악성을 본따서 만든 거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 당시 음악은 단선율 음악이었잖아요. 근데 무슨 지휘자가 필요할까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한음 한음을 그냥 굉장히 플랫하게 아무런 꾸밈 없이 내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이 음 하나하나가 살아있게끔 그렇게 연주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휘자가 강세도 손으로 표현하고 음정은 물론이고 길이며 여러 가지 표현적인 것들을 풍부하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게 그 악보라는 게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네. 이제 바로크 시대가 되면 뭔가 좀 더 발전해 가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네, 이제 그 전에 바로크 전에 르네상스를 잠깐 살펴보면 이 당시에는 다성음악이라고 해서 여러 개로 성부가 나눠진 그러니까 모든 성부가 다 같이 들어갔다가 다 같이 쉬는 이런 것이 아니라 각 성부마다 독자적으로 진행을 하는 그런 음악이 등장하게 되면서 이제 그야말로 어느 성부가 어느 타이밍에 들어가는지 그것을 지정해 줄 수 있는 지휘자의 역할이 필요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지휘자, 합창 지휘자들은 이제 가운데, 합창단 가운데 서서 조금 높은 자리에서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종이 같은 걸 말아가지고 지휘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르네상스 말기까지 이렇게 종이를 둘둘 말아가지고 지휘하는 그런 관습이 있다가 드디어 바로크 시대가 되어서 바로크 시대는요, 저희가 통주 저음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하프시코드 앞에 앉아서 숫자 저음을 연주하면서 이렇게 하프시코드 주자가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이런 관습들이 성행했거든요. 연주자잖아요. 예. 하프시코드를 연주하는 사람들도 연주자인데 이 연주자가 지휘를 하게 되면서 이제 지휘자의 결이 아주 조금씩은 달라지게 돼요. 네, 그동안은 이제 박자 맞추는 것 이것이 주된 임무였다면 이제 연주자가 직접 지휘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음악적인 것에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아티큘레이션이라던가 프레이징이라던가 조금 더 연주를 더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이런 측면에 이제 지휘의 그런 측면이 이제 가미가 되는데요. 바로크 시대 때는 이렇게 하프시코드에서 전체를 지휘하는 관습도 있었지만 두 명의 지휘자가 존재하기도 했어요. 아, 두 명이요? 네. 예를 들면 뭐 오페라 같은 작품이다. 그러면 하프시코드에서 성악가들을 지휘하고 나머지 악기들은 바이올리니스트 중에 한 명이 지휘하는 이렇게 지휘자가 두 명으로 유지되는 그런 형태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페라는 지금도 합창 지휘자가 따로 있고, 그렇죠. 전체 지휘자가 따로 있고, 이렇게 네. 하듯이, 그것도 역시 뭔가 이 전통과 뼈대가 있는 거군요. 근데 그게 만약에 네. 이게 콘체르토, 협주곡이라고 네. 한다면, 독주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 뭐 합시코드든, 네. 바이올린이든, 그런 사람이 직접 이끌어도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고전파 시대지만, 뭐 모차르트 아마데우스 이런 영화에서도 그런 네. 장면들을 많이 본 것 같은데 그게 그러면 고전파 시대에도 이어지는가 보죠? 네, 고전 시대에는요 이제 기본적으로 바로크 시대 때 하프시코드를 치면서 통조점을 연주하던 이런 음악적인 관습이 정말로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 건반에서 지휘를 하던 관습이 이제 바이올리니스트에게 온전하게 넘어가게 돼요. 네, 그래서 바이올린 주자가 리허설은 물론이고 템포라든가 연주자의 위치라든가 오늘날 지휘자가 하는 그런 역할들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금의 오케스트라들도 보면 네. 지휘자가 없을 때에는 악장, 네. 콘서트 마스터가 또 여러 가지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든지 이런 네. 거하고 상당히 비슷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전통들이 다 면면이 내려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근데 뭐 지금 생각해 보면 네. 지휘자가 그런 권한들을 갖는다라는 네. 거 참 당연한 일이 아닌가? 네,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런 전통들이 생긴 게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음악의 해석을 가하는 것. 그렇죠. 네, 이런 것은 정말 그야말로 근대적인 지휘자의 개념에서부터 생겨나는 거고요. 그전까지는 그야말로 박을 쳐주고 전체를 통솔하고 이러한 역할이 지휘자의 주요 임무였어요. 야, 박자를 맞추는 거에서 네. 뭔가 그 음악의 해석으로 네.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게 상당히 또 복잡해질 것 같은데요. 네, 환상교향곡으로 너무나 유명한 베를리오즈는요. 스스로가 뛰어난 지휘자이기도 했거든요. 오케스트라, 지휘자, 이론과 실제라는 책을 펴냈는데 이곳에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하고 있어요. 진정한 지휘자는 박자 맞추는 것 이상으로 악보에 대한 상세한 지식을 지녀야 하며 또 오케스트라의 모든 악기들의 특성과 한계를 잘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또한 1869년 박은어는 지휘법에 관한 논서라는 저서에서 지휘자의 과업이 작품을 세밀하게 해석하고 그 속에 담겨 있는 내적인 영혼을 끌어내는 일이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작곡가이자 지휘자였던 박은어는요, 다른 작품에, 그러니까 자신이 작곡하지 않은 다른 작곡가의 작품들을 지휘하면서 그 작품에 그야말로 해석을 불어넣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악기 편성을 바꾼다던가 아니면은 뭐 박자 같은 경우를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야, 그러고 보니까 19세기에 많은 지휘자들이 악보에 가피를 해서 원작을 이렇게 좀 바꾼 새로운 판본을 만들기도 하고 이런 전통들이 낭만주의 시대에 점점 나오는 걸 보니까 점점 이렇게 머리가 골치가 아파지기 시작하는데요. 네. 근데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오늘날 우리 현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방금 말씀하신 뭐 베를리오즈나 바그너가 얘기했던 얘기들을 들어보면 뭐지 이 당연한 얘기들은 이거 뭐 지휘자라면 다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쵸? 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도대체 그 이전에는 어땠길래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이 책을 써서 강조를 하는 건지 좀 알려주시죠. 네. 아까 말씀드린 저서보다 한 세기 전에 나왔던 장자쿠 루소가 음악사전이라는 걸 집필했는데요. 거기에 지휘자 항목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지휘자의 역할은 템포를 조절하고 박자를 표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잘된 작품이란 지휘자가 필요 없는 작품이다. 네, 여전히 바로크 시대까지 박자 적기가 가장 중요한 지휘자의 임무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선생님 혹시 왕의 춤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아, 그럼요. 네, 릴리하고 루이 13. 릴리가 지팡이 이렇게 계속 두들기면서.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시면 그 영화의 도입부인데 굉장히 인상적이잖아요. 그렇죠. 릴리가 지휘를 하는데 정말로 한 허리춤까지나 올까요? 그 정도 되는 이제 길다라고 아주 두터운 나무 막대기를 가지고 마치 절구 찍는 것처럼 쿵, 둘, 쿵, 둘 이렇게 지휘하는 모습을 보셨을 텐데 그러니까 여전히 그 막대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박을 맞추는 거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볼 수 없거든요. 네, 실은 음악적으로 보면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물론 박을 맞추는 데는 되게 좋았겠지만 그 외에는 아무것도 표현되는 것이 없으니까요. 뭔가 이 뭐랄까요, 권위를 나타내면서 좀 더 그 폼을 잡는 데에 좀 더 치중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네. 또 이제 고전주의에 와서도 이제 음악이 굉장히 단순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복잡한 이제 악구 같은 게 덜하기 때문에 지휘자가 그다지도 필요하지도 않았고, 또 이제 하이든의 이제 에스테르아치 궁에서의 연주했던 그런 상황을 남긴 그림을 보면 연주자들이요, 이렇게 특히 현악 연주자들이 한 줄 쭉 이렇게 앉고 반대편에 또 이렇게 한 줄 이렇게 앉아서 아, 그림에서 본 것 같습니다. 네, 서로를 마주 보면서 하기 때문에 실은 호흡을 맞추기가 굉장히 쉬운 그런 구조였거든요. 그래서 고전주의까지만 해도 그렇게 지휘자가 따로 필요하던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고전주의 시대까지는 오늘날 엄밀하게 우리가 현대의 지휘자라고 얘기하는 그런 해석이 가미된 지휘자라는 게 결국은 없었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고전주의 시대도 지휘자는 물론 존재했지만 잘 아시다시피 작곡가가 자기 작품을 연주하느라고 지휘를 했지 남의 작품을 지휘자라는 직분을 가지고 이렇게 연주하는 그런 행위는 별로 없었던 때입니다. 자, 자꾸 이 흥미로운 그런 역사 이야기가 계속되니까 또 배운 만큼 복습해야죠. 네.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이 전문 지휘자의 등장, 뭐 해석이라는 것을 가진 전문 지휘자의 등장이 런던의 필하모닉 소사이어티라든지 이런 것 같이 이런 어떤 역사 연주회 이런 데에서 남의 작품들을 자기가 직접 작곡하지 않은 남의 작품을 가져와서 해석하고 재발굴하고 이랬던 연주회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들었던 걸 지금 떠올리게 되는데요. 네. 그거와 더불어서 이제 지휘자들도 점점 더 발전해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전문적인 이제 지휘자가 등장했던 시기가 낭만주의 시대부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왜 그러냐, 그럼 왜 이 시기에 전문적인 지휘자가 등장했을까라는 걸 살펴보면 정말 너무나 당연한 결과로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음악의 구조도 훨씬 복잡해지고
그리고 오케스트라에 참여하는 악기수도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통제해주지 않으면 음악을 연주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시기가 된 겁니다. 아,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이때부터 작곡가하고 연주자 이외에 제3자의 해석자라는 그런 지휘자가 등장해서 이제 연주를 이어갔는데요. 이런 상황을 좀 가속화시킨 게 바로 베토벤 때문입니다. 또. 역시 언제나 그분이 오시는군요. 화수분 그분.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베토벤의 교향곡을 특별히 보시면 각 악기 파트들이 굉장히 독립적인 걸 알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각 악기별로 돌아가면서 주제를 연주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각 악기별로 들어가는 사인도 필요할 거고 또 베토벤의 곡은 또 뭘로 유명하냐면 갑작스러운 악상의 변화로 유명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한마디 안에서 피아니시모와 포르테시모로 왔다 갔다 하고 또 쉼표도 많고 변박의 이런 느낌도 많기 때문에 누군가 정말 조정해주지 않으면 연주하기가 참 어려운 상태가 되기 때문에 베토벤 음악으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가속화되었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 결국 지휘자라는 존재는 네. 어떤 작곡가의 대리인? 뭐 이런 그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수 있겠는데 네. 그렇다면 역시 지휘자라는 존재가 19세기에 들어와서는 작곡자가 어떻게 그 작곡해 놓은 수많은 음악 중에 네. 그 음악을 발굴한다거나 네. 또는 뭔가 뭐 속된 말로 띄운다거나 네. 이렇게 히트곡으로 만들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이제 멘델스존이 100년간 잠자고 있던 바흐의 마테 순환곡을 이제 세상에 빛을 보게 했는데 그 일화는 굉장히 유명하죠. 이렇듯 지휘자는 이제 연주자하고 작곡가를 청중에게까지 연결시켜주는 그런 중재자의 역할까지 담당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자신의 상상력을 여기에 더해서 재창조자가 되어서 다른 음악가들을 이제 음악사의 전면에 또 부각시키는 그런 데 일조하는 지휘자들도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아까 그 말씀하신 베를리오즈라든지 네. 바그너라든지 뭐 멘델스존이라든지 이런 분들 뭐 당대의 지휘자로도 유명했지만 네. 어쨌든 이분들은 작곡가로서 또 활동을 하던 그런 분인데 네. 이런 그 재창조자로서 네. 지휘를 전문으로 하는 네. 작곡가로서의 입장보다는 해석가로서의 지휘자로서의 전문 지휘자의 탄생 네. 뭐 참 약간 어폐가 있는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문 지휘자란 그러면 언제 탄생한 건가? 누가 최초인가? 이렇게 물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이제 가장 공통된 의견으로는 한스 폰 빌로우라는 네, 지휘자를 정말로 전문적인 지휘자의 시초로 보는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스 폰 빌로우가 등장한 그 시기부터 재창조를 업으로 삼으면서 다른 이들의 음악을 재해석하는 사람, 그런 지휘자라는 이런 개념이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빌로 같은 경우는 본인이 위대한 피아니스트이기도 하고 네. 피아노도 치고 지휘도 잘하고 네. 또 어떻게 보면 또 바그너의 모든 작품들, 네. 브람스의 작품들 이렇게 잘 해석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걸로 네. 보면 역시 진짜 스타 지휘자의 탄생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이 지휘자 하면은 네. 저 같은 애호가 입장에서는 지휘자 하면은 지휘봉. 그렇죠. 이게 또 상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뭐 지휘봉이라는 거 보면 소리도 나지 않는 하나의 그 막대기에 불과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참 서울 시향 같은 경우에도 보면 예전에 정명훈 선생님 네. 보면은 그 제가 어제 기사에서 읽은 겁니다만 아주 독특한 그 나뭇가지 같은 지휘봉을 가지고 계셨었죠. 네. 그래서 그게 뭐 프로방스에 있는 자택에 뭐 있는 올리브 나무라든지 아몬드 나무라든지 이런 가지들을 꺾어서 직접 이렇게 다듬고 사포질을 해서 하나의 그 자연물 같은 지휘봉을 만들어냈다라는 그런 강렬한 인상이 남아있는데 역시 지휘자들의 어떤 바톤 테크닉이라고나 할까요? 네. 이런 자기의 해석 경향을 보여주는 그 제스추어 어떻게 보면 하나의 무용과도 같이 보이는 네. 그런 행위를 보여주는 지휘봉의 어떤 형태라든지 소재 이런 것들이 이분들의 바톤 테크닉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네. 저도 이제 여러 영상들 보다 보니까 지휘봉의 소재도 다양하고 네. 지휘봉의 형태도 다양한데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지휘봉들이 보면 이렇게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네. 본체에 코르크로
이렇게 손으로 잡는 네. 이렇게 손잡이가 있으면서 지휘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저도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원래는 지휘봉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렇게 전부 나무로 만들어진 것이죠. 이렇게 나무로 되어 있어서 네. 나무가 아주 가볍게 되어 있고 마지막에 코르크로 손잡이를 두는 게 일반적인 지휘봉의 형태인데 네. 지금 제가 보시는 이 지휘봉은 글래스 파이버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뭐랄까 견고하고 상당히 이렇게 또 고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육안으로는 잘 못 알아보겠네요. 잘 모르겠죠. 네, 이 색깔은 차이점을 이렇게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또 보니까 그 요 지휘봉 같은 경우는 카본 파이버로 만들어서 정말 가볍습니다. 한번 쥐어보시겠어요? 네. 영광입니다. 자, 이렇게 지휘봉을 들고. 멋있으신데. 굉장히 가볍네요. 가볍죠. 상상 이외인데요. 예. 그래서 이렇게 가벼운 지휘봉도 있고 또 어떤 것은 보니까 그 이렇게 나무로 굵게 만들어서 상당히 이렇게 좀 신뢰감이 있는 그런 그리고 또 이렇게 코르크 부분이 막대기처럼 돼 있어서 예를 들어 그 다니엘 바렌보임이나 두빈 메타 같은 지휘자들 아주 이렇게 잡고 이제 우아하게 이렇게 지휘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는데요. 참 다양한 지휘봉의 재질 또 지휘봉을 잡는 방식도 다르고 이런 것들이 사실 그 지휘자들의 어떤 또 눈으로 보는 즐거움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하나의 또 장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네, 방금 선생님께서 여러 다양한 지휘봉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지휘봉으로 지휘를 하기도 하지만 손지휘도 솔직히 많이들 하고 계시잖아요. 아, 그렇죠. 네, 특별히 합창지휘에서는 손지휘를 많이 하시는데 실은 지휘봉을 사용할 때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네, 일단 우선은 지휘봉의 끝이 되게 뾰족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파트에게 자, 이 박에 들어가십시오라는 지시를 줄 때 받아들이는 단원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정확한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아, 그렇겠네요. 또 이게 어두운 그런 조명하에서 연주를 할 때 이제 흰색 지휘봉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시각적으로도 분명히 잘 보일 것 같고 또 이제 손으로 하는 것보다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악기군에게 어떤 사인을 보낼 때도 그것이 훨씬 유리할 것 같아요. 아, 그렇겠네요. 네, 또한 이제 지휘봉을 들었을 때는 실질적으로 지휘자들이 이제 피로를 덜 느낀다고 해요. 손으로 저었을 때보다 지휘봉을 들게 되면 조금 더 가볍고 편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지휘봉을 들게 되면 이제 팔부터 지휘봉까지가 팔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같이 움직였을 때 이제 활동 반경이 커짐으로써 표현의 범위도 확대되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면 어떤 지휘자들 보면 지휘봉을 평상시에 쓰던 지휘자들도 실내악이라든지 조금 더 앙상블을 치밀하게 해야 되는 작품들은 지휘봉을 놓고 맨손으로 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곡이 굉장히 리듬 부분이 어렵다. 리듬이 복잡하다 그랬을 때는 지휘봉을 많이 사용하고요.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표현적이고 섬세한 곡이다 할 때는 손지휘를 많이 사용합니다. 보통 지휘자들이 오른손으로 이제 바통을 들고 지휘하지만 왼손은 때로는 등을 보이기도 하고 손바닥을 보이기도 하고 손가락 이런 걸 보이면서 많은 음악적인 뉘앙스를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지휘 방법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손지휘도 지금 이렇게 지휘봉이 발달한 시대에도 꼭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필요한 지휘법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쯤 되니까 그럼 도대체 지휘봉이라는 게 뭐 요즘이야 저런 가벼운 지휘봉들이지만 언제부터 어떻게 지휘봉이 발달해 왔나 아까 말씀하실 때 악보를 둘둘 말아서 이 막대기처럼 만들어서 쓰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그 지휘봉의 역사를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얄쌍한 지휘봉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종이나 양피지를 둘둘 말아서 쓰기도 했고 또 릴리의 경우와 같이 거대한 막대기를 쓰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유용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름 그 당시 음악에는 맞았던 지휘법이기도 해요. 프랑스 스타일의 그런 오페라 서곡이라던가 이런 것들하고는 굉장히 또 맞는 지휘법이긴 하지만 이 지팡이를 정말로 지휘를 잘하기 위해서 썼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거보다도 어떤 이미지를 심어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오케스트라단의 이제 지도자다. 어떤 위엄 이런 걸 나타내려고 썼던 것 같고 또 이제 중세의 어떤 기록을 보면 성가대의 지휘자들이 이제 양떼, 목자들이 양떼를 이끌 때 쓰는 목동 그 막대기를 썼다고 해요. 그래서 마치 성가대가 양떼이고 지휘자가 양떼를 이끄는 목자인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상징하기 위해서 썼다고도 해요. 그러고 보니 그 독일 말에 지휘를 한다는 게 이제 디리기어른이라는 단어는 지시한다라는 뜻인데 또 다른 지휘라는 용어로
라이퉁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끈다라는 뜻이니까 방금 네.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아주 그 인상적인 말로 말씀으로 들려오는데요. 네. 그 말씀하신 그 왕의 춤에 나오는 네. 릴리 지팡이를 쾅쾅 찍으면서 네. 하다가 결국 자기 발등까지 믿는 네. 지팡이에 자기 발등을 찍었던 그런 일화까지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릴리가 지휘자로서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네. 단순히 박자를 어떻게 찍는 그런 행위가 아니고 오히려 비효율적이라고 할지라도 네. 뭔가 그 권위, 자기는 어떻게 보면 춤을 추는 왕의 옆에서 음악을 네. 이끄는 왕과 같은 그런 권위를 나타내고자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다 보면 역시 지휘자 하면은 역시 좀 약간 권위라는 그런 단어가 뇌리에 깊이 박혀 있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또 이 지휘자의 권위 하면 반드시 지휘봉하고 또 연관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휘자의 그 손놀림을 대변하는 그 지휘봉. 그런데 이 지휘봉에는 아까 선생님께서 보여주셨지만 여러 가지 재질로 쓰입니다. 뭐 나무에다가 색을 입혀서 하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지휘봉을 보석을 받기도 했다고 해요. 아. 그 지휘하는 사람의 이제 취향에 따라서 또 때로는 50cm에 육박하는 지휘봉 있었다고도 하고 어떤 지휘자는 또 주머니에 쏙 들어갈 만큼 아주 작은 사이즈의 지휘봉을 선호했다고 하니까 그야말로 작곡가별로 선호하는 지휘봉은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정말 그 지휘봉 방금 굵은 지휘봉 길고 네. 굵은 그런 지휘봉 말씀하시니까 옛날에 제가 그 대작곡가이자 역시 또 당대 최고의 지휘자였던 리하르트 슈트라우스가 네. 80세 때 이렇게 그 기념 지휘봉을 선사받았는데 그게 지금도 박물관에 있는데 보면은 굉장히 길쭉한 나무에 아주 굵은 나무죠. 네. 이거 가지고 무거워서 들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그 굵은 나무에 상하로 아주 그 섬세하게 장식이 많이 돼 있었는데요. 제가 한번 책을 찾아보니까 네. 지휘봉이라는 거를 구체적으로 쓰기 시작했다라고 네. 하는 기록은 1804년 지금은 폴란드 땅입니다만 옛날에는 네. 독일 땅이었던 브레슬라우 네. 슐레지엔 지방의 브레슬라우 극장의 그 당시 상임 지휘자였던 베버가 네. 지휘봉을 처음 사용한 게 문헌에 남아있는 현대 지휘봉의 첫 등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것과 더불어서 작곡가이자 지휘자로 유명했던 루이 슈포어가 네. 뭐 계속 나온 얘기입니다만 런던의 역사 연주회에서 네. 지휘봉을 썼다는 기록이 1810년대에도 남아있고 네. 1820년대부터 40년대 사이에 맨델스존이 아주 무수한 지휘봉들을 사용했다. 그것도 그 당시는 지휘봉들이 다 이렇게 굵은 지휘봉이더군요. 그런 네. 걸 사용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이렇게 한번 살펴보니까 전부 독일 사람들이군요. 네, 맞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독일 작곡가들에 의해서 지휘봉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가 되었는데 여전히 프랑스와 이태리에서는 지휘봉 사용을 좀 주저했던 것 같아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시기가 늦었다고 해요. 그래서 여전히 바이올린 연주자들이 지휘하는 관습이 있었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바이올린을 연주하다가 요한 슈트라우스 같이 네. 지휘하고 이런 게 좀 더 상쾌해 보이기는 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네. 근데 사실 그 어떤 일을 해도 우리가 네. 사람이 상대방에게 등을 보인다라는 거는 참 꺼리는 일이죠. 그쵸. 우리가 뭐 요즘 방송이라든지 이런 데서 등 한 번만 보여도 사람들이 막 뭐라고 그럴 수도 있는 그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버젓이 이렇게 등을 보이고 뭔가를 해도 그게 당연한 걸로 여겨지는 사람은 역시 지휘자뿐이 아닌가 싶은데 옛날부터 지휘자들이 이렇게 다 뒤돌아서서 연주를 했었나요? 아니요. 그것은 아니에요. 아. 오히려 오케스트라를 등지고 청중 쪽을 향해서 박자를 저었습니다. 마치 네. 그 빈필 신년음악회의 마지막에 라데츠키 행진곡같이 네. 그렇게 했군요. 이 당시에 청중들이 모두 주로 귀족이었거든요. 그래서 귀족들에게 등을 절대 보이면 안 된다. 이런 구습 때문에 여전히 지휘자들이 오히려 청중을 향해서 박자 적기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제 세세하게 음악적인 것을 디테일하게 지도를 못 하잖아요. 여전히 이 당시까지만 해도 지휘자의 역할이 박자를 적는 것, 거기다 포커스를 맞추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휘자가 이렇게 청중들을 향해 등을 네. 보이기 시작한 거는 네. 누굴까?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뭐 바로 그분이죠. 오. 여러분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바그너입니다. 아, 역시.
네, 바그너로부터 근대적인 모양의 지휘가 잡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휘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점점 재밌어지는데요. 네. 우리가 그 지휘자라는 건 어떻게 보면 오케스트라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지도자, 그렇죠. 뭐 감독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네. 우리가 뭐 스포츠 경기에 있어서도 지도자 하면 어떻게 보면 선수들의 자율에 맡기고 이런 지휘자가 있는가 하면 강력한 카리스마로 이끈다든지 네. 여러 가지 유형의 지도자들이 있는데 지휘자 역시 뭐 마찬가지겠죠? 네, 일단은 이제 단원들에게 많은 자유를 부여하는 그런 지휘자가 있겠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베버입니다. 아. 네, 그래서 유명한 이제 지휘 일화가 있는데 마탄의 사수 서곡을 지휘할 동안에 초반에 몇 마디만 지휘하고 클라이막스에서 이제 페르마타가 나올 때까지 지휘를 하지 않았다고 해요. 오. 이제 페르마타 이후에는 어쩔 수 없이 당연히 박을 맞춰줘야 되니까 들어왔을 것이고 만약에 페르마타까지 없었다면 어찌 보면 그 악장 전체를 지휘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만큼 그만큼 단원들을 신뢰하고 단원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지휘를 했다고 합니다. 오. 그래서 단원들에게는 오히려 굉장히 그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을 그렇겠네요. 드높일 만한 계기가 됐다고도 하고 또 멘델스존 같은 그런 지휘자 보면은요. 바흐의 마태 순환곡을 지휘하는 동안에 지휘봉을 들지 않는 순간도 많았다고 해요. 그만큼 이제 단원들에게 여러분들을 믿고 있습니다. 제가 없어도 여러분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라는 시그널을 줘서 정말 단원들에게 지휘자가 단원들을 신뢰하고 있다는 그런 신뢰를 몸소 보여준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아, 그렇다 보면 그 또 지휘자 중에 네. 나를 따르라. 아, 그렇죠. 그 아주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그런 지휘자들이 얘도 많을 것 같은데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토스카니니 같은 지휘자를 들을 수가 있는데 특별히 토스카니니는요. 악보를 정말 있는 그대로 재현해내는 것에 굉장히 관심을 두었다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토벤의 에로이카 교향곡 첫 악장에 대해서 어떤 이들에게 그것은 나폴레옹이고 어떤 이들에게는 알렉산더 대왕이고 어떤 이들에게는 철학적인 투쟁이다. 하지만 나에게 그것은 알레그로 콘 브리오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토스카니니 특유의 직물주의적 네.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참 가만히 또 다른 걸 생각해 보면 네. 뭐 연주자 입장에서는 그게 중요할지 않을지 뭐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보는 관객의 입장에서는 이 지휘자가 악보를 안 보하고 있느냐 네. 또는 악보를 펴놓고 이렇게 보면서 지휘를 하느냐 상당히 그 어떤 인상이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저도 그게 항상 궁금해요. 그죠? 네, 보면서 진짜 외웠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그러니까 하는데. 저 같은 아마추어 네. 입장에서 보면 이 스코어들을 보면 총보를 보면 뭐 눈이 팽팽 돌아갈 정도로 하나도 모르겠는 이런 악보를 네. 다 머릿속에 암기해서 지휘를 한다는 게 참 놀랍기만 한데 네. 어떻게 보면 20세기 들어서는 또 안보를 하는 게 굉장히 유행이었던 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안보는 물론이고 눈까지 감고 오케스트라를 보지도 않고 지휘했던 맞아요. 카라얀이라든지 네. 뭐 바렌보임이라든지 오자와라든지 이런 네. 지휘자들 보면 참 그 신통하게 저걸 다 외우고 있구나 싶은데 어떻게 보면 악보를 다 이렇게 암기하고 있기 때문에 악보를 보는 어떤 그런 제한으로부터 벗어나서 오케스트라의 세세한 부분을 자기가 직접 지시하고 네. 좀 더 그리고 동작이 자유로워지니까 그렇죠. 네. 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상쾌해지는데 네. 비주얼적인 측면에서 참 좋은 지휘라고 생각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제 지휘자들이나 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악보를 펴놓고 하는 지휘자들이라고 해서 당연히 이걸 악보를 외우고 있지 않은 건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지휘자들 중에서도 보면 다 이게 뭐 리허설도 여러 번 하고 자기가 여러 번 연구했던 악보이기 때문에 다 외고 있지만 그래도 어떤 시각적 근거를 네. 두고 예비용으로 이렇게 악보를 펴놓고 특히 오페라 지휘 같은 거는 이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많으니까 악보를 항상 이렇게 그 안전을 위해서 네. 악보를 펴놓고 하는데 재밌는 것은 항상 악보를 펴놓고 하는 지휘자 중에 리카르도 무티 네. 뭐 지금도 최고의 거장입니다만 무티 같은 경우는 이 무대를 보다 보면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이 악보를 펴놓고 있지만 악보를 네. 별로 보지 않고 네. 이 뭐 베르디의 오페라 같은 것도 다 외워서 이렇게 외워서 지휘를 하다가 네. 악보를 다음 페이지로 넘겨야 될 부분은 보지도 않고 싹 넘기더라고요. 참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관객 입장에서는 와 저렇게 다 외우고 있으면서도 네.
어디서 넘겨야 되는지 페이지까지 기억하네. 이렇게 되니까 안보를 더 이렇게 티나게 만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고, 참 어떻게 보면 보는 입장에서는 네. 안보냐 악보를 보느냐 상당히 좀 그것도 하나의 흥미거리인 것 같습니다. 네, 굉장한 퍼포먼스죠. 이제 보는 사람 그렇죠. 입장에서는 만약에 맞습니다. 지휘자가 안보를 지휘하게 되면, 아, 믿고 봐도 되겠다. 그렇죠. 지휘자가 이렇게 뭔가 악보를 신뢰감이 확 마스터했는데, 생기게 네, 되는. 그런 느낌으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뭐 그렇다면은 또이 지휘자 중에 뭐 제가 이제 연주가들, 오케스트라 연주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들은 얘기입니다만, 뭔가 그 추상적이고 네. 관념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이 곡을 지휘하면서 이 작곡 배경이라든지 그 당시 이 작곡가의 어떤 생각,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좀 관념적 지휘자들이 네. 있는가 하면, 그런 거다 이렇게 그 접어두고 네. 여기서는 업보잉을 해달라, 또는 뭐 여기서는 한 박자 이거 뭐 바이올린을 들으면서 반 박자 뒤에 정확하게 나와달라든지, 그런 식으로 좀이 뭐랄까요, 실용적이다라고 네. 할까요? 그렇게 지시하는 지휘자가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 연주가 입장에서는 좀더 실용적인 지휘자가 좋지 않을까요? 네, 어떻게 보면 또 연주자들도 단지 연주만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나름 다 해석을 하시고 굉장히 뛰어난 음악가시니까 그렇죠. 지휘자가 이제 연주자들에게 그런 테크닉을 끌어내기 위한 그런 설명 플러스 프랙티컬한 어떤 그것들 지시사항까지 같이 겸비된다면 참 좋을 것 같네요. 참그 언제나 이게 끝나지 않는 네. 의문인 것 같습니다. 이게 토스카니니처럼 악보에 있는 거에 충실하기 위한 아주 그좀 뭐랄까요, 좀 냉철한 그런 네. 지휘냐, 아니면 낭만주의의 지휘자의 해석이 담뿍 들어간 예를 들어 네. 부르트뱅글러라든지 이런 그쵸, 네. 사람들처럼 풍부한 그런 감성이 들어간 해석이냐, 참 항상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숙제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상반되는 지휘 스타일에 우리가 뭐 이것은 옳고 뭐 저것은 좋지 않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 그렇죠. 같고, 자신에게 맞는 지휘 스타일도 지휘자는 찾아갈 것이고, 또 보는 우리로서는 또 저희에게 또 맞는 스타일을 저희가 또 찾아갈 것 같네요. 네, 그런데 예. 사실 이제 음악 교육이라는 게 대부분이 도제식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악기도 그렇고 성악도 그렇고 선생님의 것을 그대로 제자가 이제 온몸으로 흡수하는 그런 식의 맞습니다. 교육인데, 지휘자들의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저도 그게 되게 궁금했었는데요. 네. 옛날에 제가 아주 인상 깊었던 이야기 중에, 역시 서울시향의 전 지휘자셨던 정명훈 선생님 네. 네. 같은 경우에 보면 참그 거장적인 해석이다. 우리가 뭐좀 너무 이 추상적인 얘기지만 진짜 거장이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뭔가 그 스케일이 크고 이런 네. 해석을 배운 아주 그 소중한 시기가 80년대에 그 이탈리아 출신의 카를로 마리아 줄리니라는 아주 위대한 지휘자가 있었죠. 네. 이분이 LA 필하모닉의 상임 지휘자로 있을 때 정명훈 선생님이 부지휘자 생활을 하면서 그분의 네. 음악 사상이라든지 스타일을 굉장히 많이 배웠다. 어떻게 보면 정명훈이라는 한 사람의 거장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또이 줄린이라는 위대한 거장 스승이 또 존재했었다라는 거 보면, 참 역시 지휘계에서도 좋은 스승의 존재는 참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네. 해보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빼놓을 수 없는 20세기 지휘계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라고 뽑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한스 스바로프스키라는 분입니다. 네. 이 한스 스바로프스키, 참 이름만 들어도 맑고 반짝반짝한 그런 느낌이 나는데요. 저도 그 브랜드 살짝 생각했습니다. 이 스바롭스키라는 분은 오스트리아 지휘자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젊은 시절에는 리하르트 슈트라우스라든지 클레멘스 크라우스 같은 또 당대의 거장들의 그 작업에 함께 네. 참여하면서 많은 걸 배웠고,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1946년부터는 빈 국립음대의 지휘과 교수로, 1975년에 돌아가셨으니까 30년 가까이 이빈 국립음대에서 후학들을 지도하신 그런 위대한 지휘 스승인데요. 네. 이분이 그 키워낸 제자 이름만 봐도 20세기 후반에 지휘계의 계보가 다 꿰인 그런 엄청난 분입니다. 일단 네. 제자 중에 아바도, 아. 클라우디오 아바도, 그리고 주빈 메타, 네. 그리고 마리스 얀손스, 그리고 또뭐 이반 피셔라든지 네. 주세페 시노폴리, 이런 뭐 엄청난 지휘자들이 다 이분 문하에서 배운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클라우디오 아바도, 주빈 메타, 마리스 엔소스 전부 말러라는 작곡가의 아주 특화된 지휘자들입니다. 네. 사실 그 말러가 빈에서 활동한 지휘자이자 작곡자였지만 그쵸. 사실 오랜 세월 빈에서는 좀 외면당했던 면이 많죠. 네. 근데 이 말러 르네상스라고나 할까? 오늘날 전 세계 오케스트라에서 말러라는 작곡가가 주류 작곡가로서 우뚝 서게 되는 데에는 역시 말러의 제자들, 1세대 말러 지휘자들, 발터라든지 이런 클램페러 같은 네. 사람들의 역할도 있었지만 그걸 이어받아서 바로 이 아바도라든지 메타, 얀손스 같은 사람들이 전 세계의 오케스트라에 어떤 말러의 영혼을 심은 그런 것을 보면 상당히 이 스바롭스키라는 사람은 20세기 지휘계에 있어서 정말 그 기억되어야 할 중요한 스승이 아닌가 생각하고 역시 지휘자들 보면은 전부 그냥 태어나자마자 거장인 것처럼 보이지만 맞아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도 다 학생으로서 스승의 어떤 뒤를 따르면서 네. 이 공부하던 그런 시기가 있고 정말 이런 면에서도 역시 지휘계에서도 스승의 존재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난번 영상에서 저희가 많은 현대 음악가들, 특히 많은 현대 미국 음악가들을 끌어낸 스승으로 나디아 블랑제 여사를 지목을 아, 했는데, 그렇죠. 네,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오늘날 정말 굵직굵직한 거장, 지휘자들을 키워낸 스승과 같은 존재로 스바로프스키를 꼭 기억해야겠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지휘계의 블랑제. 아, 이렇게 볼 네. 수 있겠는데, 사실 그게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게, 반드시 학교에서 스승과 제자로 만난 게 아니라도, 네. 아까 그 줄리니와 정명훈의 관계처럼, 오케스트라 실전에서 네. 직접 부지휘자로서 또는 이렇게 그 견습 지휘자로서 배웠던 인연들이 오늘날 세계적인 거장들을 키워내기도 했습니다. 카라얀의 부지휘자로 있었던 크리스티안 틸레만, 그리고 또 아바도에게 배운 두다멜, 그리고 네. 마리스 얀손스가 발탁한 안드리스 넬손스. 요즘에 굵직한 지휘자들도 전부 선대의 위대한 지휘자들을 스승으로 이렇게 받들면서 그 영향을 강력하게 받아서 그 어떤 예술의 경지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지휘자는 그 오케스트라를 대표하는 얼굴이고 또 오케스트라를 진두지휘하는 리더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지휘자의 역할이요. 단지 리허설을 하고 악단들을 통솔하는 것 이것만인가요?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우리가 이제 서울시향도 음악 감독 네. 이런 그 직함을 부여하는 거에는 어떻게 보면 단원들 전체와 이렇게 소통하면서 네. 단원들의 어떻게 보면 단원들이 좀더 복지 단원들의 복지라든지 네. 좋은 곳으로 이렇게 이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노력도 많이 기울이는 그런 네. 어떤 리더로서의 모습이 또 지휘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예를 들어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오랜 세월 그 베를린 필하모닉을 법인화시켜서 좀더 자유롭게 예술 활동을 할수 있도록 네. 하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거. 그게 나중에 레틀 시대에 가서 이렇게 또 결실을 이루게 되고 어떻게 보면 또 아주 중요한 게 프로그래밍이죠. 물론 이제 그쵸. 서울시향처럼 또 프로그래머가 따로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지휘의 음악의 해석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제시하는 그런 역할도 있고 하기 때문에 참 지휘자가 된다는 것, 우리가 모든 분야에서 리더가 된다는 건 굉장히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만 음악계에 있어서 한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된다는 것도 참그 어려운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서울시향의 온라인 콤미공. 지금까지는 지휘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지휘자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언제부턴가 너무나 당연히 있어야 되는 그런 존재를 여겼었던 그런 지휘자인데요. 저희가 지휘자에 대한 여러 얘기를 하느라고 한 가지 잊고 있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요? 잘 생각해 보면, 이렇게 훌륭한 지휘자가 전면에 나설 수 있었던 거, 이건 무엇 때문일까 생각을 해 보면, 정말로 훌륭한 오케스트라가 전제되어야 된다는 것, 이런 훌륭한 오케스트라 단원이 있어야 된다는 것, 한번 꼭 상기시켜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야, 정말 정말 중요한 걸, 가장 중요한 거를 제가 잊고 있었네요. 상기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우리 서울시향 아니겠습니까? 자랑스러운 인 단원들. 네, 이분들이 계셨기에 그렇죠. 또 훌륭한 지휘자분들이 또 계시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길게 이야기한 지휘자라는 존재가 빛나기 네. 위해서는 이런 훌륭한 오케스트라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네, 맞습니다.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게 됩니다. 야, 너무 이 정리를 완벽하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몸둘바를 몰라서 빨리 끝내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시향 온라인 콤미공인데요. 저희가 지휘자에 대해서 다뤄보았습니다. 여러분께 유익한 영상이 되었길 바라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클래식 음악 연구가 장금이었습니다. 저는 클래식 음악 칼럼니스트 유정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